매우 떡진 상태인데요. 지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잠깐 들른다 그래가지고 집에 너무 짐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가져가라고 좀 싸놨어요. 난리인 이 여름옷, 가을옷들 일단 챙겨놨고 아빠를 데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야 돼, 빨리. 갔다 올게요. 무거워, 옷이. 괜찮아. 아이고, 참 대단하다. 하트가 없더라고. 괜찮은데? 잘 닮네, 예쁘네. 응. 아, 그래도. 아까 그거 어디? 아빠가 그럼 언제 올까? 전날 올까? 전날 와서 사면 되지 뭐. 아예 안 돼. 좁아가지고. 나 침낭 있어, 침낭. 아까. 여도 맛있는 거 많이 먹더라, 혼자서. 와우. 지금 이렇게 옷을 대강 싸놨고요. 그리고 여기를 아직 안 해놨네. 요거를 옷을 다 싸놨어요. 그리고 여기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다 싸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2차적으로 제가 또 정리를 할 거예요. 냉장고도 해야 되고 지금 뭔가 귀중품 같은 것도 또 따로 해야 되고 하니까 내일부터 해가지고 조금 싸놓으려고 합니다. 이제 디데이 4일인가?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내일 영상 올려야 돼서 코다닥 편집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 지금 이사 가기 전까지 딱 이틀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청소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냉장고를 청소를 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따라따라따. 얘는 조심해야 될것 같아서 유리 적어놓고 여기에도 유리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그냥 소스랑 반찬들 지퍼락으로 한번 잠가가지고 흐르는 걸 방지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랑 여기 청소하면 돼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화장품도 다 집어 빼야 되고 그래서 한번 청소하는 거를 찍어보려고요. 일단 저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정리를 해보자면 아빠가 1일날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사 날짜를 미뤘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에 이사를 하는 거고 30일에 저는 그냥 전입신고하고 그리고 청소도 한번 확인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일 중요한 잔금 처리를 해야 돼요. 대출 비용이 제 계좌로 들어올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요. 근데 제가 어플 두 개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삿짐센터는 짐싸라는 어플에서 예약을 했거든요. 짐싸 어플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사 견적 신청하고 청소 예약이 있어요. 근데 청소 예약은 딱히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아 지금 내가 신청을 해보여서 안 보이는데 이사 견적 신청을 눌러서 이 집은 몇 평이고 어디로 이사를 갈 거고 어떤 가구들을 옮길 거고 뭐 이런 정보를 적어요. 그리고 필요한 박스 개수를 적거든요. 박스에 싸주시니까. 그래서 저는 11개에서 15개를 일단 입력을 해놨어요. 그런 거를 선택을 해서 내가 딱 내놓으면 많은 이삿짐 센터에서 연락이 옵니다. 얼마 제시, 얼마 제시, 얼마 제시 이렇게 해가지고 오고 제가 클릭해서 누르면 그동안의 이용 후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약간 돈을 들이되 한 3-4만 원이라도 아끼고 싶은 거예요. 거기 중에서 저는 매우 고민했어요. 24만 원짜리가 있었고 20만 원짜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24만 원짜리는 후기가 많고 경력이 좀 된 분인데 그 후기 사이사이에 뭔가 안 좋은 후기들이 몇 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포기를 했고 다른 분 제일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는 분을 선택을 했는데 일단 현장에서 추가 결제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뭐 한 트럭이 더 필요하다거나 뭐 사다리가 더 필요하다거나 할 때 요구를 하는데 이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손님이 빠르다고 하셨고 친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으로 20만 원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한 일주일인가 3-4일 후에 연락이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청소 업체는 어떻게 예약을 했냐면 일단 처음에는 제가 숨고 어플을 통해서 예약을 하려고 했어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이사 가려고 하는 집의 상태 투룸인지 원룸인지도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체크를 하면 짐싸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견적들이 와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전화가 막 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인 거예요. 되게 비싸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후기를 보는데 계속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지가 숨고에서 그렇게 견적을 받아가지고 한 분이 있는데 진짜 잘하신다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분한테 연락을 했는데 너무나 믿음직스럽게 해주시고 여자분들만 오시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좀 비싸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비닐을 사놨어요. 한 만 얼마 했던 것 같아. 이렇게 많이 산 이유는 좀 깨질 것 같은 애들을 두 번 싸가지고 넣어놓으려고요. 보이세요? 힘들어. 너무 급박하게 하고 있나 봐요. 원래 일주일 전부터 청소해야 되는데 감이 안 왔어. 뭔가 현실성이 없어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되냐? 할 게 너무 많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걸 하고 있었나 봐. 소스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어느 정도 하다가 샤워하고 이제 그만 자려고요. 내일은 부엌 접시랑 우리 침대 밑에 싸는 거랑 신발장 하면 돼요. 역시 벼락치기 초인적인 힘이 나타난다. 뭔가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아직 그 집에서의 삶이 상상이 안 가요. 전에 한번 샤워하다가 이 집에 안 나갔을 때였어. 갑자기 감수성이 풍부해졌었나 봐. 그때 갑자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샤워할 때 이게 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러면서 울었죠. 그날 좀 약간 싱숭생숭하다가 그 다음날 아우 집 왜 안 나가? 이러면서 그래도 첫 자취라서 추억은 있는 것 같아요. 이 동네를 잊을 수는 없을 것 같아. 갑자기 슬퍼. 이 동네를 잊을 수가 없대. 아무튼 내일 또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여러분 안녕. 오늘은 이사가기 하루 전날인데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은행에서 대출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로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잔금을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증금을 이미 다 낸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딜 가려고 하냐면 전입신고를 하러 가고 청소를 확인하러 갑니다. 주민등록등본도 떼가지고 은행에 또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또 화이팅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오고 집에 와서 또 청소를 한바탕 또 해야 됩니다. 아무튼 갔다 올게요. 여러분 여기 집에 왔어요. 지금 청소를 확인을 했는데 깨끗하게 잘 된 것 같아요. 하자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씩 다 보내주세요, 사진을. 근데 여기 이렇게 약간 누리끼리 한 게 있어요. 누수가 살짝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 뭔가 돈을 들였다고 생각하니까 부족한 게 막 더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이 그 분진 가루가 되게 많았어요. 가루가 조금씩 다 붙어있는? 근데 그거를 다 떼주셔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안 묻습니다. 깨끗해요. 그리고 여기가 진짜 좀 지저분했단 말이에요. 보일러실이. 근데 여기도 깔끔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마무리가 됐고요. 뭔가 닦고 보니까 더 뭔가 환하고 좋은 것 같아요. 내일 이사 오기 전에 소파가 들어오기로 했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전입신고를 하러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신분증이요. 여러분 저는 집에 왔고 제가 그 전세 보증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요즘은 그냥 네이버 전세 보증보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그냥 간편하게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한 서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전입신고 도로명 주소인가? 그래서 그 서류가 필요해가지고 그것까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인터넷에서도 가능해요. 저는 그냥 청소를 확인하는 김에 그냥 바로 집 앞이어가지고 갔다 온 거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굳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이자를 갚고 살아가면 되는데 어플로 이자율을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확인했는데 3.69야.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어이없어. 빨리 원금을 상환하는 식으로 해서 이자율을 좀 낮춰보려고 해요. 할 수 있겠지? 화이팅!
그리고 원래 오늘자 11월 30일에 이사를 하는 게 맞는데 12월 1일에 이사를 하는 거잖아요. 내일자로 제가 사용한 도시가스, 뭐 수도, 전기 이런 거를 꼭 확인을 해가지고 그것까지 제가 금액을 내고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중도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보증보험 들고 이사 가고 여기 이제 남은 금액 처리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저는 아까 아빠가 잠깐 와가지고 한 번 더 점검해주고 또 같이 치우고 그러고 집에 갔습니다. 그러고 저는 스걸파를 조금 보다가 편집을 하다가 이제 잠듭니다. 저는 원래 10시에 이사 시작인데 이삿짐 센터 분이 9시도 가능하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뭐 1시간 땡겨진다고 해서 나쁠 건 없어가지고 내일 9시에 이사입니다. 7시 50분쯤에 일어나서 부랴부랴 씻고 까먹은 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현재 시각은 8시 1분입니다. 와 진짜 피곤하다. 하지만 즐겨! 누가 봐도 화나 보이지만 즐겨. 여러분 저는 지금 다 정리를 했거든요. 일단 침대 완료. 밑에 수납장까지 완료를 했고요. 여기는 다 비웠습니다. 여기가 제일 문제거든요. 진짜 깨질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하나씩 싸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화장실도 다 비워놨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도 다 이렇게 비워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하 진짜 하는 거는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저는 언제 실감이 날까. 이제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쭉 스캔하고 가셨어요. 트럭을 한 대 더 부를지 말지 확인을 하러 올라오셨고요. 이제 박스를 가져오신다고 합니다. 매트리스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가방 하나 들고 댕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침대 못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하는 중. 저는 빨리 가려고 제가 그냥 손수 움직이는 중. 짠. 다 치워졌어요. 애프터. 대박. 아이고, 무리가 왔어. 응? 여기다 화분을 놓던 거 아니면 이쪽 밀고 화분 놓고 이쪽으로서 문 열어도 돼. 근데 이제 여름에는 우와 진짜 맛있는 냄새 나. 뜨거. 우와 특이하게 아빠, 생겼어. 아빠 며칠 쉰대. 우와 이건 뭐지? 아 탕수육 소스구나. 이거 봐 진짜 특이해. 맛있겠다. 먹읍시다. 우리 가자. 얼마나 맛있는지 보자. 리뷰가 진짜 많은 거야. 진짜 많은데 4.7점이잖아. 난 여기다 걸어먹어. 먹을까? 물이 어때? 지금 거길 원룸. 바닥이 마음에 들어. 새 집인데 따뜻하다. 진짜 따뜻하다. 진짜 따뜻하다. 지금 22도네. 20도로 맞췄었는데 22도까지 올라왔네. 맛있어? 너무 떡졌어 애들이. 먹어. 되게 맛있다. 고기가 진짜 많이 들었어. 그래? 맛있다. 맛있어? 불맛나. 나 뭐 한다 그랬지? 오 맛있어. 짜장면. 이 집 진짜 무슨 집이야 이거? 야 여기서 자고 가라 빨리. 여기서 자고 가. 소파 색깔도 너무 예뻐. 얼마짜리 이게? 30몇만원이라네. 하 여러분 저는 이사를 끝내고 조금 쉬다가 샤워를 하고 이제 빨리 자려고 합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집 상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우, 미쳤죠? 청소 안 된 문제아의 방 같아. 지금 여기다가 원래 옷장을 넣을 건데 옷장이 안 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거실은 이 모양새입니다. 이 소파가 진짜 편해요. 지금 계속 누워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뭔가 TV를 두긴 해야 될 것 같아. 누우니까 TV를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진짜 너무 편해요.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편한 만큼 이게 넓어가지고 그럼 거실의 거의 반을 차지한다는 점? 그래서 어쨌든 여기를 어떻게 할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방. 이게 낮에는 풀이 보여가지고 그냥 풀 보면서 일하는 게 꽤나 좋더라고요. 아까 사실 좀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해놨습니다. 아니, 반나절 살아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일단 벌레가 없는지 굉장히 경계 상태고요. 바닥이 바뀌어서 너무 좋아요. 요런 바닥 알죠? 그 옛날 집은 다른 바닥이었어가지고 뭔가 별로였거든요. 바닥 자체가 환하니까 집도 좀 환해져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샤워할 때도 빨리 샤워하기 바빴는데 여기는 좀 약간 즐기게 되는? 그리고 여기가 내가 생각을 못했던 게 인터넷이 미포함이에요, 관리비에. 그래서 내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정말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3일 후인가? 이틀 후인가에 인터넷 설치를 하기로 했어요. 어쨌든 오늘 이사 날까지 브이로그를 열심히 찍어봤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청소한 영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 쭉.